예수님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쪽에 다 앉아있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부 설교를 우리 교사들이 못 들었군요. 우리 교사 선생님 꼭 일부 설교 들으시기를 바라요. 교회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2부 예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갑자기 또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 여러분, 그 50, 60, 70 됐다고 그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아저씨, 누나, 누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생각해보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인데 어떤 60대 넘으신 분이 아, 왜 자꾸 나를 어르신이라고 그러냐고, 어르신 접종하셔야 된다고 이제 막. 근데 그 당사자는 되게 젊은 거야. 그래서 저도 20대 같은데 말이야, 그렇죠? 아닌가? 어쨌든 그냥 아유 형님 이렇게 부르시길 바래요. 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아, 그냥 10장 23절, 24절 두 절만 읽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11장 1절로 넘어갑시다. 10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276페이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해놓고 31절 11장 1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33절 죄송합니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일부 설교 꼭 들으시길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스승의 주일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700년대에 프랑스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참 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마을을 보니까 자기 마을에 세상의 모든 농기구들과 고장난 어떤 그런 기계들이나 이런 거 막 발전기들을 고치는 엔지니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거의 맥가이버죠. 빰빰빰빰빰빰빰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치시는. 이거에 웃는 사람들은 어르신과 가까워지는 때의 사람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거를 딱 보고 그 소년이 아, 난 엔지니어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농기구를 고치고 발전기를 고치고 가구들을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지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와, 변호사들이 노동자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외국인 이런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거대 정부와 싸우고 막 그러면서 약자들을 돕는 그 변호사를 보니까, 로이어를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야. 정의롭고 의롭고.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하다가 그래, 농기구 아니야, 이것보다 이 변호사, 내가 이렇게 약자들 편에 서서 이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변호사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위독하다고 그러면서 잘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아픈 어머님을 자기 엄마를 치료하는 걸 가만히 보고 또 주변의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또 죽을 뻔할 정도로 해서 들어왔다가 건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 인생은 이거야. 그러면서 난 의사가 될래. 의사가 될래. 아니 노동자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의사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또 열심히 참 힘든 친구야. 그렇죠? 열심히 또 법을 보다가 또 이제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고 막 그쵸? 막 그러면서 막 은혜가 되고 위트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야 이거야 이거. 난 목회자가 될래. 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지치고 낙담한 내 마음이 이렇게 새 힘이 솟고 막 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너무나 좋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요. 꿈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죠? 거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다 그냥 자리에 두고 가시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난 맨날 그걸 또 수고해요. 어쨌든 그렇게 꿈을 꾸던 그 소년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저는 이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농기계를 고쳐야 될까요? 발명가가 돼야 될까요? 의사가 돼야 될까요? 변호사가 돼야 될까요? 목사가 돼야 될까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소년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 그 뭐죠? 엔지니어이면서 변호사이면서 의사면서 뭐죠? 이렇게 뭐 목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모두가 될 수가 없으니 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 그래서 네가 가르친 제자 중에 훌륭한 엔지니어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올 수 있도록 너는 훌륭한 교사가 되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교육하게 입문해서 교사가 되고 공부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다?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가 루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기억하세요? 루소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새롭게 묵상이 됐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딱 그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교사. 남의 유익.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탁월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배움이 너무 중요한데 그 배움을 주는 교사는 그 배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익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유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또 그 하는 일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신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서 모든 걸 누리실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로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자기를 쏟아 부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해요. 저는 이 남의 유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좀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끝이 천국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삶.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저도 여기 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목사님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목회하고 싶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뭐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정말 진짜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은 달라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한 자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한 교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요. 그러나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그 필요해요. 교회에선 그게 자발적 헌신이죠.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치거나 이렇게 좀 탈진하는 경우가 오게 되면 그거를 잘 극복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기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교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주를 위해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목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왜 아무도 몰라주고 저럴까 하면서 그럼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예수님 봐봐요. 막 바라바를 달라 그러고 막 돌을 던져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하다이다. 자기의 유익을 안 구해 예수님이 남의 유익을 구하잖아.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의 최고봉이 뭐다? 교사다. 교사. 정말 교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 4대 사역. 프레이어리까지. 기도까지. 그 중에 최고의 사역.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을 투자한 사역이 뭐다? 교육 사역.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교육 사역. 모든 사도들이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교육 사역. 프리칭과 티칭은 같은 개념이에요. 교육 사역.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셨고 선생님이었고 진정한 스승이 있었으며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보석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교사들이 돼서 내 하나가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진짜 그 겨자씨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뭐다? 교사다. 교사다. 예수님을 닮은 게 교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진정한 교사이며 이 땅에 그런 교사들이 세워질 때 이 세상에 그 교사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훌륭한 엔지니어, 훌륭한 의사,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1부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초등부 때 우리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 동글동글한 여자 선생님, 뚱뚱한 여자 선생님, 나한테 기독교 음반 팔려고 했던 여자 선생님, 근데 내 옛날에 간증했죠? 그 선생님 난 아직도 고맙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이 별 볼 없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소외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널 사랑해라고 그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어요? 교사를 통해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난 그 예수님, 그게요. 제 안에 지금도 감사함이 있고 그분의 모습이 뚜렷이 살아있어. 그만큼 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이후에 연락도 끊어지고 지금 아마 거의 이제
70, 80 되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예요. 네가 훌륭한 붙이면 좀 그런데 어쨌든 네가 목사를 낳았다.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인파워링하고 뭐든지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고 재능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넌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게 일부 때도 자꾸 일부 얘기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재능이 없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내면을 보시잖아요. 끄집어낸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EQ, IQ 테스트로 규정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규정되는 게 우리다. 그래서 교사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교사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바로 교사이고 스승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자기네들이 별별 없이 갈릴리 깡촌 출신의 뭐 다양한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항상 인자한 얼굴로 그들을 다 수용하고 배신까지 했음에도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냥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고 포기해버렸을 존재들이었지만 그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교사들, 나의 작은 섬김과 그 헌신이 성령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성령의 소금을 이렇게 뿌리나? 성령의 확 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도들을 키우는 자들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같이 오늘 일부 때 본문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지상대의 위임령, 그것과 함께 마지막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직분이 뭐다? 사역이 뭐다? 교사다.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종말의 때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교사다. 목사는 사실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인도자예요. 제사, 교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배라면 3년간의 티칭의 사역이 교사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위대한 사명, 그 교사죠. 위대한 사명 이꼴 교사예요. 교사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여러분 세상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뭘까요? 거기다 밑줄 쳐놓고 써놓으면 되겠죠? 인생이죠, 인생. 근데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뭘 전공했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교육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개인주의,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어떤 조직, 이렇게 하나됨, 보이스카우트 막 이런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인디비주얼, 개인이 중요해. 그래서 각자 자기 소욕에 따른 스승 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1인 1스승이 있어. 근데 그 스승들은 왜 많이 두냐면 음식에 있어서 내 소욕에 대해서 정당성을 보유해주고 인정해주는 스승, 신앙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해주는 그 스승, 그 다음에 놀이,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요즘에 술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 아니, 안 마시는 마시면 어떻게 안 취하나? 한 잔만 마시면 된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잖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소욕을 합리화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선생들을 많이 듣는 게 우리 아까 디모데 전서 읽었지만 우리 읽을 때 그렇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사유리 사건이 이슈가 됐죠. 아빠 없이 정자 받아서 그렇죠? 그냥 임신해가지고 내 새끼 키우면서 그게 친부모고 또 그러면서 좋은 언니랑 같이 살면서 그게 가족이다.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다. 막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욕, 자기 만족이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자기 소욕, 자기 만족 인권이 아니에요. 자기 소욕, 자기 만족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3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심플한 거야. 교사들은 세상과 제자들을 향해서 심플한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다니엘처럼 잘하도록, 욥처럼,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플한 거야. 뭐 복잡하게 정치적인 상황, 너 지금 바벨론이 너네 이스라엘 지배했고 너 여기서 이렇게 끌려와서 유아정책으로 너를 잘되게 해준다는데 왜 그래? 너 지금 이거 고기 먹고 살 이렇게 해서 왕한테 입이 예쁘게 보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 세상이 성장과 성공을 강조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좋은 스승을 만난 거야. 좋은 스승을 만난 거야. 학교에 갔더니 진화론을 가르쳐요? 뭐 어쩔 수 없어. 세상 교육이니까 배워요. 그러나 시험지에 답을 쓸 때는 진화론이라고 쓰지만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창조론인 거야. 너무 심플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교육을 아직 나는 못 깨지만 그래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더라도 친구 시험 끝나고 야, 너 뭐라고 썼어? 진화론이라고 썼죠. 우리가 배운 건 그렇지만 사실은 창조야. 그 왕따 당할래나? 너무 심플.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가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사들이 내게 품겨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희들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선생님, 엄마, 아빠, 남자, 여자, 이렇게 가족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가르쳐야지.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싫어할 사람 있겠네. 아니지!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마자 가정을 바로 창조해 주셨어. 가정은 아빠와 엄마와 아이와 요게 가정인 거야, 가정.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욥과 같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딱 바라보면 너무 쉬워. 제가 물질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너무 쉬워.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못 바라보면 막 유명한 사람이 나를 끌어준다고 그러고 저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 흔들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흔들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장님이 보여, 그치?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사장님이 안 보여. 사장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그걸 하지 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순종으로 막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사들, 그런 제자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사로 일어나야 돼요. 세상 교육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코인 광풍이 불면서 지금 뭐 성실하게 돈 모아서는 아파트도 못 사고 집도 못 사니까 막 그런 것들로 또 제가 토요일마다 느끼는데 우리 집 가는 동탄 넘어 그 로또 가게 거기서 1등이 많이 나왔나 봐. 거짓말 안 하고 1키 그것 때문에 여기 기흥에서 저기부터 동탄 넘어가는 게 완전히 막힌. 내가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이해는 가는데 세상이 막 그렇게 가요.
내가 테스트로 코인 10만 원치 사봤다 그랬잖아요. 1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됐어요. 지금은 그때 팔 걸 그랬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있다가 아 그냥 어떤 건가 볼. 갖고 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98,000원인가 뭐 근데 나 웃긴 게요. 그래도 또 하루아침에 또 12만 원 됐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빠지겠는 거야. 확 빠지겠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저렇게 사는 게 옳다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간 우리 아이들에게 풍랑 속에서 막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할 때 예수님이 물을 싹 걸어와서 풍랑아 잠잠하라 한 것처럼 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가진 그런 교사들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진짜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교사는 그런데요. 교회 학교 이렇게 예배되는데 야 너네들 너무 교회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수요 예배 철야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너무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가다가 지는 철야 나왔어. 근데 중고등부가 철야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중고등부가 철야 나온 거예요. 그때 딱 야 너 공부하나고 지금 여기 왜 있어? 아 이게 교사야? 와 난 진짜 머리털 다 뽑아버리겠어.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마. 아, 그 아이가 그 밤에 거기 나온 게 어? 극성스러운 엄마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뻐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를 몰라 그 가치를. 또 우리 중고등부 수요일에 전도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 또 마음속에 그럴래나? 아니 애들이 공부해야 지금 전도해 코로나 시국에 이런 그냥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아니면 대신 전도를 나오시거나. 우리는요 너무 복잡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돋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가 탐탁해하지 않아.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목돈을 봉투에다 넣는 거야. 남편 옆에 있는. 근데 왜 그래? 아,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헌금할게. 남편 잠깐만 자기야. 이거 지금 내 일주일치 월급이야. 정신 차려. 주여.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했는데요. 너 누군데?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제가 목사로서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선교도 얘기했는데 근데 너 누구야? 저 몰라요? 주님 저 이동은 저 몰라요?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해. 아니 여러분들은 자기네들은 아닐 것처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된다고 생각해보고 천국 앞에서 바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생각해봐. 무섭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악한 세상의 교육 가운데 그것을 뚫고 복음의 교육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명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위대한 사명 교사로 일어나기 나야 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33절 한번 볼게요.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여기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죠.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였는데 분명한 목적, principle, 목적이 있었다 나는. 그 목적이 뭔 줄 알아? 구원이야. 따라서 교사들은 아, 내가 왜 교사를 하고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구원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을 가르칠 수 있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천국이었어.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천국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회개가 필요하고 천국을 가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요, 늘 천국이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결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회개와 함께 십자가를 전하는 진짜 교사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이 천국이 실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천국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구원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그럴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 선생님이 저를 만약에 지금 기억해서 안다면 되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 하나가 올라와서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다음에 얘기하자 보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는 은혜가 떨어진 걸 알아. 그래서 그걸 목사한테 어린아이가 와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사들 은혜가 떨어져도 안 오잖아요? 은혜 있는 척 하잖아요. 은혜 없는 한 더 립스틱 짙게 바르잖아요. 예수의 피 막 이러면서 난 은혜 있어 이씨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껍데기로서 주니까 아침에 막 힘들어 죽겠고 막 괴로워. 저도 이제 교사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청년 때 저는 너무 신나고 또 한편은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교사가 됐더니 아이들에게 공과를 함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전날 밤을 샌대.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나가 떨어지겠어, 그렇죠? 너무 그것도 너무 좀 그렇게 하는. 근데 그 마음, 그 스피릿, 그렇죠? 저도 설교요 대충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이제 잔잔한 물가에서의 메시지로도 할 수 있어요. 말씀 깊이 안 파고 깊이 팠더니 오히려 여러분들 힘들어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천국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루소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이런 얘기하지, 말씀 속에서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졸아도 말씀 속에서 졸고 헤매도 말씀 속에서 헤매게, 그렇죠? 무슨 철학자들이나 며느리에게서 헤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 그것처럼 천국이 결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교사들, 그리고 내가 탈진돼서 내가 도저히 줄 수 없을 때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목자에게 와서 안수받고 또 스스로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자기가 교사인데 계속 주다 보니까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혹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간 내서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때는 철저하게 성도의 관점에서 설교 분석 하나도 안 해요. 뭐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성도의 관점에서 아멘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리커버해야지, 내가 회복돼야지 아름답고 선한 젖을 흘려보내지, 내가 병들어서 병든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준비한다니까 맨날 떡볶이 사줄게, 선생님이 인기만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뭐 들었니? 공과 뭐 배웠니? 몰라요, 선생님이요 떡볶이 사줬어요. 되게 맛있어요, 신전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끝나 얘기가. 예. 끊임없이 천국이 실제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위대한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본이 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설교 말씀을 오해해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는 것은 말씀이 흡수가 돼서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너희들의 삶이 예수의 제자인 삶이 드러나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들이 회사에서 잘렸어,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리고 취업을 못해. 이제 중고등부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는데 취업이 안 돼. 그리고 막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공과를 하다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푸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은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선생님처럼 되면 안 된다.
선생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준이 나는 취준생이야. 나는 잘렸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해.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싸고 있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냥 애들한테 미안한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선생님 너네들은 선생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자체가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컨디션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 중요한 거야.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걸 인간적으로 봅시다. 나를 본받는 자. 어디 있어? 감옥에 있어. 나를 본받는 자. 어떻게 돼? 명예고 뭐고 다 때려치고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신세인 거야. 그걸 본받으라는 걸까요? 그걸 본받으라는 걸? 만약에 바울이 그런 모습 속에서 낮은 자존감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감옥에서 글을 써. 여러분 제가 감옥 가서 글을 쓰면 저희가 감옥 갔으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든 오해를 받아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자기가 알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악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시험이 들고 끊임없이 헌금을 보고 이쁜 자매 지나가면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저거 죽일 놈. 바울도 끊임없이 그게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자기가 감옥에 가고 버림받고 매 막 50에 사망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막 그렇게 해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 앞에 서 있는 바울. 예수 앞에 서 있는 바울.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군대 의가사 제대하고 허리가 부러져서 의가사 제대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간신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를 맡았어요. 근데 내 신세가 딱해. 허리도 아파서 애들하고 볼도 못 차. 애들 공차 또 그 초등부 애들 그 남자애들 장난꾸러기들 나한테 먹겼어요. 그래가지고 걔네한테 말 엄청 안 듣고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질문하는데 아우 진짜 패주고 싶어.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일부러 날 놀리기 위한 질문들 그런. 그래서 좀 대답 받으면 선생님 공부 안 해 오셨네. 막 이래 분당에 있는 애들이라 애들이 아주 영악해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열이 받아. 어쨌든. 근데 내 처지는 형편없지요. 뭐 초라, 나조차도 꿈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리고 뭐 가난하지요. 근데 교사니까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도둑이 지발절인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딱 여기 갔을 때 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서 제가 그때 뜨거운 남자. 계란 까서 놓으면 프라이 되는 남자. 뜨거워.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이 장로님 아들 있으면 목사님 아들 있어봐. 그러면 되게 이뻐해. 그리고 막 어떻게 못돼. 왜냐? 이르니까. 이르면 또 바로 와 피드백이. 그러니까 막 그 반은 난리야. 걔네들이 왕이야. 근데 나한테 왔어 한번. 죽었지 이제. 그런 게 어딨어. 어? 니네 엄마 아빠가 그 무슨 상관이야. 넌 내 제자야. 지금 말씀 공부해. 그래서 된통 혼났어.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때 제 밑에서 커튼에 중고등 몰라가고 지금 뭐 유수한 대학들 들어가고 지금 이제 헤어졌지만 다들 제가 교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옮겨지면서 했지만 진짜 잘 됐어요. 그때 애들이 막 락 음악 듣던 애들이 락 테이프 다 갖고 와서 발로 뽀개고 막 그리고 뭐 회개하고 불법 다운로드 봐서 토끼 눈이 됐던 애들이 그냥 뭐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 있는 한 교사가 정말 복음으로 뜨거워지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뭐냐면 예수 앞에 붙잡힌 나를 본받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체형을 본받지 말고 저의 헤어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제가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목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왔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별로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인데 다 아름답게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멋지게 일어나는 거야. 그것처럼 그런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 앞에 붙잡혀 있는 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 주일 예배를 너무 기뻐하는 나. 주중 예배도 너무 열심히 나오는 나.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나.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진짜 교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교사는요, 여러분 부모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과 아버지가 같은데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 아버지가 되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 마음이 가져야 돼. 복음으로 응애 하고 너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으로 그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으로 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를 디펜스해주고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곁에서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참 스승,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은 스승들이 있고 참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과연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 스승은 가르치는 자고 아버지는 책임지는 자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합쳐지는 거야. 아버지는 책임지지, 자식인데, 지새끼인데 평생을. 스승은 가르치지. 근데 책임지는 것을 평생 책임지면서 가르치는 자. 그래서 제가 1부 때 부모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한 선생님이 되기 시작,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자, 욥 같은 자, 바울 같은 자, 모세 같은 자, 사무엘 같은 자를 함께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아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양육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나갈 거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스승,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영적 아버지. 제가 이제 카드를 한 장 받았는데 지금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자매들 이렇게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저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어려운 시국에 많은 방해가 있고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말씀해서 말씀하시는 그걸 해서 뚫고 가는 모습이 자기가 밖에 있지만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도 왜 저러나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옳았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스승. 애들에게는 술 먹지 마라 해놓고 지는 친구들하고 와인 카페 가요. 막 이런 교사들. 이게 말이 돼요? 삶을 살아내는 스승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본이 되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스승, 그 참 스승들, 그러한 자들이 참 제자들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래야 돼요. 즉 생명을 다해서 품고 그들이 복음으로 잉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그게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아버지다. 그럴 때 자라나는 그들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뭐예요? 교사예요. 우리 모두는 교사예요. 교사는 위대한 사명이야. 사명. 교사 위대한 사명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며 구원을 받게 하며.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교사는 위대한 사명인데 남의 유익을 구하며 구원을 받게 하며 나를 본받으라. 예수에게 묶여있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우리 교사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